헤틀벨은 한평체육관이라고 하는 단어로 얘기를 많이 하고요. 그만큼 이제 한평 정도의 공간만 있으면은 그 안에서 높은 효율을 뽑아낼 수 있는 트레이닝 기구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드리고 싶었던 얘기는 캣틀벨을 가져오지 말고 얘가 나한테 올 때까지 기다리셨다가 같이 들어가세요. 그리고 볼펜을 이어트리 밀어내시면 됩니다. 사실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로 독학하기에는 조금 어려운 테크닉들이 있고요. 서로 공부를 하든지 약간의 지도는 필요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 가장 대표적인 동작이 스윙이죠. 스윙이라는 단어 자체는 운동을 많이 접해보지 않으신 분들도 들어서 아시는 분들이 많이 있을 거고요. 실제로 여성분들은 이제 몸의 뒤태를 만드는 데랑 체지방을 조절하는 데 좋다는 얘기들을 많이 들으시고 조그만 캐틀벨 하나 구매하셔서 트레이닝 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실 거예요. 캐틀벨 스윙의 순서나 기본적인 원리, 테크닉적인 부분들을 전부 다 이제 말로 풀어내다 보면은 말이 너무 길어지기 때문에 핵심적인 부분만 최대한 간추려서 말씀을 드릴게요. 일단 권장하는 거는 스타트 셋업부터 피니시까지 완벽하게 하시는 거를 권장을 드리는데 기본적으로 스윙 하시는 분들 보면 흔드는 것 스윙 자체는 잘 수행을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 중에서 제가 개인적으로 봤을 때 많이 아쉬웠던 문제점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캐틀벨 스윙도 리프팅의 한 종류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는 데드리프트랑 비슷한 동작이라고 보시면 돼요. 힌지를 접었다가 편다는 원리 자체가 데드리프트랑 완전히 흡사하다고 볼 수 있는 동작이고요. 이제 운동의 에너지가 움직이는 방향성이 조금 다를 뿐이죠. 데드리프트는 수직으로 올린다. 캐틀벨 스윙은 탄도성 운동으로 앞에서 뒤로 움직인다고 보시면 되고요. 여기서 가장 문제가 되는 부분은 데드리프트를 할 때도 바가 몸에서 멀어지는 모멘트 조절을 못했을 때 중량을 다루기 힘들어지는데 캐틀벨 스윙도 마찬가지고 캐틀벨 스윙을 하실 때 많이들 하는 실수를 먼저 제가 보여드릴게요. 실수하는 스윙이 이런 느낌의 스윙이 있고 이게 많이 숙였다는 뜻이죠. 너무 많이 숙이는 것도 있는데 이제 권장해드리는 자세의 스윙을 간단하게 보여드릴게요. 모멘트에 대한 부분이니까 그 부분을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힌지가 접혔다가 올라오는 타이밍에 대한 문제인데 많은 분들이 그냥 동작만 겉으로 보고 따라하는 거기 때문에 이런 세세한 부분에 대해서 몰라서 일어나는 문제고요. 캐틀벨을 우리가 엉덩이를 사용해서 밀어낸 다음에 얘를 당겨 오시면은 안 돼요. 많이들 실수하는 게 캐틀벨을 이렇게 힙을 사용해서 밀어냈다가 팔이랑 등을 사용해서 당겨 내리는 경우 그리고 그 과정에서 캐틀벨이 몸에 가까이 붙지도 않았는데 힌지를 먼저 접어버리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은 얘가 이쯤에 왔을 때 이미 엉덩이가 접히는 거죠. 그러면은 중량은 밑으로 향하고 있는데 몸은 먼저 숙여졌기 때문에 몸에 가해지는 부하의 방향이 수평 방향으로 들어가게 될 거예요. 캐틀벨 스윙을 올바르게 모멘트를 줄여서 수행하시게 되면은 올라갔다가 최대한 내 몸 기준으로 수직 방향으로 에너지가 향할 때 접어 들어가는 거. 이러면은 내가 출력을 내야 되는 부위 고관절 부위랑 무게가 가까워졌을 때 동작을 수행하게 되면 뭐 허리에 부담도 없고 내가 처음에 목적으로 했던 부위에도 더 많은 부하가 가해지겠죠. 이거를 되게 간단하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캐틀벨 하실 때 그냥 이렇게만 설명해 주는 것 같아요. 와서 최대한 내 몸에 붙어 있을 때 고관절 접으세요. 이게 네. 한마디면 될 것 같아요. 네, 맞아요. 기다리시면 돼요. 네. 제가 드리고 싶었던 얘기는 캐틀벨을 가져오지 말고 얘가 나한테 올 때까지 기다리셨다가 같이 들어가세요. 그리고 볼펜을 이어트리 밀어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다시 오면은 같이 들어가고 그 다음에 또 주의할 사항이 있어요? 주의할 사항은 이제 호흡에 대한 부분인데 스트롱파트의 테크닉 중에 이제 파워 호흡을 굉장히 많이 강조를 해요. 생체역학적인 뭐 호흡이라고 설명을 하기는 하는데 이 호흡을 하는 이유는 우리가 생각을 많이 하지 않고도 보감을 유지하기 위해서고요. 캐틀벨 스윙은 이제 운동의 목적 자체가 반복수를 좀 많이 가져가는 데도 있기 때문에 호흡을 규칙적으로 하셔야 더 많은 횟수를 힘들지 않게 더 편하게 반복할 수 있으니까 호흡을 조절을 꼭 하시는 게 좋고요. 호흡을 강하게 뱉으라는 이유는 한번 따라 해보시면 알 거예요. 호흡을 얕고 강하게 하고 한번 뱉어보세요. 몸에 힘을 뺀 상태에서는 이 호흡이 나올 수가 없기 때문에 짧게 강하게 하면은 복부에 힘이 들어가는 게 느껴지시죠. 벌써. 그러니까 우리가 너무 의도하지 않고도 복부의 텐션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사용하는 호흡 테크닉 중에 하나라고 보시면 그거네요. 이제 처음엔 요거 하시는 거를 많이 민망해 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하시는 게 좋습니다. 저는 무조건 이거를
호흡을 얇게 츠츠 하고 뱉는 거를 권장을 해드려요. 네. 호흡부터 한번 연습해보세요. 네. 저 잘하죠. 해보세요. 이거면 미쳤나요? 네. 치아 사이에 공간을 얇게 내주고 거기를 이제 뭐 밥솥에 비유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사실 그거랑 원리가 같아요. 압력에 의해서 공기를 뱉어낼 때 그 압력으로 복압을 만들어내는 거랑 압력밥솥이랑 똑같은 원리라고 보시면 되고요. 인간 압력밥솥이 돼야 되네요. 네. 그러면 이제 거두 절매하고 한번 해보죠. 네. 캐틀벨 스윙에서 꼭 이제 한 가지 더 주의하셔야 될 점은 힌지, 힙힌지 패턴하고 스쿼트 패턴을 구분하시는 겁니다. 캐틀벨 스윙을 하실 때 많이들 실수하시는 부분이 스윙을 힌지를 접지 않고 앉으세요. 무릎을 사용해서. 우리가 주로 사용해야 되는 관절은 무릎이 아니고 고관절이 되셔야 돼요. 힌지를 접었다가 펴는 거, 이게 스윙의 전부입니다. 힌지를 그냥 접었다가 피고, 접었다가 피고, 그 사이에 캐틀벨이 나갔다가 들어오는 타이밍만 조절해 주시면은 그게 스윙이 되는 거예요. 딱 힌지를 접었다가 피고, 접었다가 피고. 무릎을 굽히시면 안 되고요. 잘못된 동작. 네, 접었다가 피고. 어느 정도가 좋은가요? 캐틀벨이 다리 사이, 제트 사이로 깊게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일단은 약간 넓은 스탠스를 추천을 드리고요. 일단 어깨 넓이 정도로 서시는데 수행을 하시다가 불편하지 않으면 어떤 스탠스든지 괜찮다고. 저 어깨 넓이 이 정도인데 괜찮나요? 네, 보시죠. 부럽네요. 그리고 다소 앞에 있어야 되잖아요, 그죠? 네, 이제 트라이앵글 스탠스를 만들어주시면 됩니다. 삼각형을 만드시면 돼요. 이 끝지점이랑 뒤꿈치가 이제 향해서 모이는 꼭지점이 삼각형이 네, 삼각형이 나와요. 그 다음 고관절 접은 상태 기울이고 맞죠? 네, 기울이고 캐틀벨 스윙을 하실 때 고개를 숙이는 분들이 많이 계신데 고개를 숙이지 말고요. 앞에 정면을 바라봐 주세요. 상단에 올라갔을 때도 고개를 숙일 필요가 없고요. 정면을 보시면 됩니다. 기다렸다가 근근히 출력을 내는 타이밍에 호흡을 강하게 뱉어주시면 돼요. 괜찮아요. 네, 모멘트를 조금 더 줄일 수 있을 것 같은데 이 정도면은 스탠다드 안에 들어오는 동작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데드리프트라고 생각하고 힌지를 접어주시고요. 좋아요. 엉덩이를 호흡을 하나 맞춰주시면 돼요. 압력밥솥이 안 나오고 호흡을 적극적으로 하시고요. 네, 상단에서 고개는 숙이지 않아주셔야 되고 취사가 완료되었습니다. 무릎도 되도록이면 끝까지 락아웃을 해주시는 편이 좋아요. 네, 들어가는 타이밍을 조금만 더 느리게 잡고 자세 이제 좋은 편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아, 무릎 락아웃을 왜 저한테 얘기 안 했어요? 아니, 잘하셨어요. 그러면 지금 이제 배운 거 바탕으로 한번 같이 좀 해볼게요. 얼마 정도 하면 되나요? 한번 조용한데. 간단한 프로그램 한 가지를 예시를 드려드릴게요. 이제 5분 동안 한다고 생각하시고요. 30초 동안 스윙을 수행하시고 1분 기준으로 나누시는 거예요. 1분 기준으로 30초 동안 스윙을 수행을 하시고 30초를 휴식하시고 1분 1초가 되는 순간에 이제 다시 한번 스윙을 수행하시고 30초, 30초 이렇게 5분 하시면 됩니다. 자, 셋업! 힌지 접어주시고요. 힌지가 완벽하게 접혔을 때 이제 손을 뻗어서 그립을 잡으시는 거예요. 여기서 또 실수가 마음이 급해지면은 손이 먼저 뻗어지기 때문에 셋업이 되기 전에 이런 자세로 잡으시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완벽하게 셋업 잡고 그 다음에 약간 뒤로 기울어지면서 매칭 몸에 텐션을 만들어주시고요. 캐틀벨을 뒤로 던져주시면서 시작하시면 됩니다. 스윙! 아직 멀었어? 엉덩이 불탈 것 같은데 지금? 오케이. 다시 내주시고 엉덩이 네, 털어주시면서 휴식하셔야 됩니다. 휴식하실 때는 앉거나 멈춰서 휴식하지 마시고 움직여주시면서 액티브 레스트를 하라는 얘기죠? 네, 맞습니다. 액티브 레스트. 저 엉덩이 봐. 그럼 굉장히 잘 사용 중이신 거예요. 다시 셋업 기울여주시고 복부에 숨 들이마시고 스윙!
아, 저희가 오늘 이렇게 민기 코치한테 캐틀벨 운동 아주 정말 간략하게 맛보기만 봤는데 민기 쌤이 생각했을 때 캐틀벨은 이런 운동이다. 그냥 간단하게 한번 정의를 내려주신다면? 제가 정의를 내리는 건 아니고요. 많이들 퍼져 있는 얘기인데 캐틀벨은 한평 체육관이라고 하는 단어로 얘기를 많이 하고요. 그만큼 이제 한평 정도의 공간만 있으면은 그 안에서 높은 효율을 뽑아낼 수 있는 트레이닝 기구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게 홈트레이닝에 최적화된 도구네요. 그렇다고 볼 수 있죠. 하지만 홈트레이닝에 최적화는 돼 있지만 전문가의 도움 없이는 또 하기는 어려워. 일단은 너무 무턱대고 시도하기에는 조금 에러사항이 있는 것도 사실이고요. 왜냐면 제가 실제 경험담이 예전에 이제 PT 회원님 한 분이 혼자서 이제 유튜브 동영상을 보고 캐틀벨 스윙 하시다가 디스크 질환이 이제 생기셔가지고 오랫동안 고생하셨던 분이 계셨어요. 그분 같은 경우는 이 힙인지에 대한 무브먼트 아예 이해가 없이 이렇게 하셨던 거라 그럴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제 영상 보시는 분들은 이 한평체육관 캐틀벨을 한번 오늘 영상을 통해서 접해보시고 그리고 이 캐틀벨을 잘 지도할 수 있는 지도자분들을 주변에서 한번 찾아보신 다음에 배우시고 또 이제 집에서 아니면 헬스장이나 여러 가지 짐에서 열심히 즐겨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